물고기 만드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네, 물고기는 맨 뒤에서 12cm 이게 너무 조금 남으면은 나중에 모자라요. 그래서 이 뒤에 꼬리가 한 12cm 정도 남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 끝을 이렇게 꺾어요.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쭉 들어와요. 이걸 놓치지 말고 또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쭉 들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이 물고기의 꼬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약 13cm 정도 되는 거를 두 개를 만들어요. 네,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되고 또 같이 돌려줘요. 그 다음에 또 13cm 짜리에 또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네, 이게 몸통이 되는 거예요. 몸통. 네, 몸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내장입니다. 내장. 네, 그렇군요. 내장을 두 개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넣어요. 네, 이렇게 밀어넣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남는 것 두 개가 요만큼 남아야 돼요. 그리고 요만큼 남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쪽으로 쏙 들어와서 이쪽으로 약간 숨겨주세요. 속으로 숨겨주세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물고기에 뭐가 돼요? 입이 되는 거예요. 입. 물고기의 입이, 예쁜 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눈을 한번 붙여주세요. 응? 눈을. 응? 눈 어딨어? 자, 눈을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붙여주세요. 이쪽에. 여기. 예. 예. 아유. 아주 참 이쁘게 잘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막대기는 이제 플라스틱 막대기를 하나 갖다가, 요 밑에를 보시면은 사이가 있어요. 요 사이에 쑥 집어넣으시면은. 그러면 요게 인형과 갈 수 있게 인형이 돼요. 아, 이렇게 해서 예쁜, 물고기가 되는데, 이 입을 좀 더, 실감 있게 하고 싶으면 요 두 개를 양쪽으로 비틀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조금 더 실감나는 물고기 주둥아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주둥아리는요? 물고기 주둥아리가 조금 더 실감나게. 아빠 상어 뚜뚜뚜루루 귀여운 뚜뚜뚜루루